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림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제국주의 시절만 하더라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이 식민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장 아프리카나 아시아 대부분이 식민지였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거의 식민지가 없습니다. 물론 몇몇 지역은 식민지가 있습니다. 식민지라는 표현보다는 속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국의 감이라던가 덴마크의 그린란드라던가 영국의 버진 아일랜드, 지브롤터 같은 지역이 대표적인 예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분명 제국주의 시절 때는 엄청난 이익을 식민지로부터 뽑아냈을 텐데 왜 지금은 식민지가 없는 걸까요? 일단 식민지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식민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로 가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식민지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개척하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척자들을 보내서 새로운 도시를 짓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한 중세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15세기가 되면서 세계는 좀 다른 양상을 맞이합니다. 바로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죠. 이때쯤 되면 유럽인들은 원양항해 기술을 얻게 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의 포문을 열기 시작한 거죠. 사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상업 부르주아 세력의 강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먹고 살려면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당시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꽉 잡아버리는 바람에 이들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중해가 아닌 대서양과 아프리카로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을 터뜨렸죠. 희망봉 발견하고 아메리카 발견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평양도 발견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지에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면서 영토까지 넓어지게 되니까 다른 유럽의 후발주자들도 식민지 만들기에 혈안이 됩니다. 나도 다른 대륙에 식민지 만들고 돈 벌래!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애들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입니다. 이들이 해상무역과 거점 확보를 위해서 세계 이곳저곳에 식민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무역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때 영국과 네덜란드가 엄청난 일을 취하는데요. 해양무역로의 패권을 사실상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쯤에 가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대륙과 나라들을 발견해버려요. 그리고 제국주의가 시작되죠. 사실 이때쯤 가면 자원이나 원료 독점과 같은 경제적 목적이 더 강했던 시기가 됩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면 자원과 돈이 오니까 당연히 그 지역을 점령하고 식민지화려고 안간힘을 가하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자원을 얻으면 이득을 보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복지에서 자원을 갖고 오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예시로 들자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의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약탈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통치 방법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켜서 오히려 노동력의 효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또 막대한 자원이 본국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국내에서 신상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너무나도 많은 금과 은이 공급되면서 금과 은의 가치가 폭락이 되어버렸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 자체가 휘청거리는 상황까지 발생한 거죠. 또 자국의 중산층 자체가 붕괴하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큰 이득을 취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에도 18세기 후반쯤에 가면 아예 적자 상황이 되어버려서 회사가 흔들리게 됩니다. 즉 경제적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의 지도자들도 18세기쯤에 가면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요. 식민지는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요.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18세기 이후에 식민지는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커지는데요. 적국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식민지를 공격한다거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드는 경우가 이때쯤 생깁니다. 땅 따먹기가 시작된 거죠. 아마 역사책에서 이런 지도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종단과 횡단하는 지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지도가 바로 이 시기 때 열립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식민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식민지에서 많은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적자였습니다. 영국만 따지더라도 인도를 제외하고 모든 식민지가 적자 상태였으니까요. 이때는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식민지를 확보했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식민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유럽 간의 분쟁이 격화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게 1차 세계대전이었죠. 물론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식민지 하나 때문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유럽의 식민지 쟁탈전의 격화로 인해서 발생한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대립이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어떻게 됐어요? 유럽이 다 같이 손잡고 바랄라로 떠나가 버렸죠? 이게 1차 대전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세계 대공황에 2차 세계대전까지 겪어버리게 되니까 유럽은 이전의 패권을 더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전국토가 황폐화가 되어버렸고 군사력도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식민지를 어떻게 유지해요? 유지 못하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존의 세계 패권이 유럽에서 소련과 미국으로 넘어감에 따라 유럽은 더는 식민지를 경영할 역량도 의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적자만 있는 식민지를 계속 운영할 바에는 그냥 우리나라 경제 재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거죠. 그리고 그 식민지를 운영하고 싶어도 군사력이 없어진 것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날에는 식민지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 식민지 형태보다는 그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나 동맹을 맺는 관계로 그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거기다가 오늘날에 식민지를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가 소프트 파워가 많이 중요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식민지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면 국제사회가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식민지가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과 유럽의 패권이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갔다는 것으로 쉽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민지의 역사를 전부 다 설명하려면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던가 비스마르크 같은 이야기도 같이 넣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넣어버리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식민지를 유지하는 것보다 교역이 더 경제적 이득이 크다라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